먹어도 드세요. 예, 태우마마. 요즘 참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구려. 옆에서 황제의 환우 보자면 얼마나 속이 타고 끓겠습니까? 이 시애미가 잘 압니다. 망각하옵니다. 저희 아무렴 어떻겠사옵니까? 배아 깨워서 힘이 드실 뿐이지요. 태후마마. 왜요? 충주 부인마마의 사돈분들 말이시옵니다. 입궁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냥 돌아가신다면 보기에 민망하옵니다. 뭐요? 그런 말씀 마세요, 황후. 우리 고부간의 얘기입니다마는 역신들입니다. 호시탐탐 옥자를 훔쳐온 역신들 말이에요. 아예 그런 말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그리고 충주부인 그 사람도 너무 믿지 마세요. 다 그 사람이 불러들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원.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셔야 합니다. 어서 드세요. 그렇지 않아도 태우마마를 조용히 찾아뵐 참이었사옵니다. 나 말입니까? 왜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게요? 다른 것이 아니오라. 우리 흥화군 말이옵니다. 흥화군이 왜? 어째서요? 배아 깨워서도 그러하오시고 신첩 또한 그러하옵니다. 흥화군을 다음 포위에 거론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뭐요? 지금 뭐라고 하시었소? 배하도 신첩도 저희들의 자식인 흥화군을 황태자에 봉하지 말아달라 하였사옵니다. 배하로 조카옵니다. 흥화군 또한 배하를 빼어닮아 그 마음이 연약하고 조용한 성품이옵니다. 옥자를 감당할 인재가 아니옵니다. 부디 살펴 헤아려 주시옵소서, 태후마마. 이보시오, 황후! 뭐요? 뭐가 어째요? 흥화군을 태자에 봉하지 말라.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게요. 제 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태우마마, 헤아려 주시옵소서. 배와 신첩이 원하는 일이옵니다, 태우마마. 어린 것들만은 편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종사에 얼마나 큰 죄를 지으려고 이러시는 게요. 그러지 않아도 사방에서 늑대와 인이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옥자를 훔치려고 노리고 있소이다. 이런 마당에 모여 다음 대통을 포기하시겠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게요? 어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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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마마. 황제와도 의논하였다 하였소이까. 이런 세상에 도대체 황실이 어찌 되려고 이리 되어가는고? 어찌 되려고? 제조상궁 개 있는가? 예, 태우마마. 불러 계셨사옵니까? 황후께서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대전으로 갈 것이다. 앞서거라. 태우마마, 고정하시옵소서. 폐하 신첩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태우마마.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겠소이다. 아무리 환호 중하다지만 지금 이 일은 종사의 문을 닫느냐 하느냐는 중대한 문제옵시다. 제조상 뭐하느냐? 앞서거라. 앞서. 태우마마, 고정하시옵소서. 태우마마. 잘 들으시오, 황후. 옥자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아니하고 하는 것이 아니오. 일국의 황제와 황후가 어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단 말씀이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소이다. 황제에게 말이오. 가세, 제조상궁. 태우마마. 예, 시어라.
일이시옵니까, 태우마마? 일이 아니시옵소서. 좌장들 하세요. 예, 태우마마. 나는 황제의 어머니이고 황실의 어른으로서 오늘 황제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왔소이다. 꼭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경들은 모두 들으세요. 예, 태우마마. 지금 황제께서는 경들도 알다시피 환우가 매우 중하십니다. 허나 황제는 아직 젊으십니다. 지금 경솔하게 다음 후사를 운운한다면 기필코 역적의 이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역적 말입니다. 황하 태우마마, 신 또한 종친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걱정할 것은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려되옵니다. 어찌 중요하고도 막중한 논제를 막으시옵니까? 나는 이 나라 태우요. 또한 경의 형수가 되기도 하오. 조카인 황제가 병들어 있는 때 다음 후사를 논한다는 것은 예의도 아닐 뿐더러 경우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역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 말이다. 그 말씀이요. 나는 여기 계신 신료들에게 묻고 싶소이다. 이 가운데 누가 다음 후사에 관하여 말씀하실 분이 있소이까? 있으면 나와보시구려. 사초에 역신의 이름으로 오르고 싶으면 한번 나와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계시면 나와보세요. 자, 자,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소이까? 사사로이 황제는 내 아드님입니다. 내 자식이 병들어 누워있는 때 그 틈새를 노려 대권 운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경우입니까? 말씀들 해보세요. 이 말을 하려고 이 늙은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니요, 할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태조 폐하께오서는 돌아가시면서 시중 왕규공과 병부령 박수리공에게 고명을 내리셨습니다. 유언 말씀입니다. 유혼을 받든 신하를 공박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경들은 태조 폐하 유혼조차도 우습게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찌 태조 폐하의 유훈을 가벼이 보겠사옵니까? 그러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 오늘 이 자리에서 태우로서 분명히 명합니다. 황제께서 환우 다스리고 이 옥좌에 다시 나오실 때까지 다음 후사에 관한 논란은 물론 왕시중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것을 일체 금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광평성 회의가 끝나면 지방에서 기도 법회 참석자 오신 대부들께서는 이미 법회가 끝났으므로 이 황도를 떠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기 이전에 조용히 환우를 다스리고자 하는 황제의 뜻이기도 합니다. 황제의 뜻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보세요, 병부령. 예, 태우마마. 병부의 책임하에 내일적으로 대부님들 모두 황도를 떠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태우마마. 폐하의 영을 받아내시겠사옵니다. 황제의 뜻을 이 태우가 전하는 것이라 분명히 하였소이다. 아셨습니까? 예, 태우마마. 영을 받아 내시겠사옵니다.
따라서 오늘의 광평성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끝을 내도록 하세요. 미흡한 것이 있거든 나중에 왕시중이 조정신료들과 의논하여 일일이 다 공문으로 처리해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중. 아시겠습니까? 예, 태후 마마. 회의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태후 마마. 회의를 막으시는 법은 없사옵니다. 이만 끝내라 했습니다, 유대부. 끝내세요. 황제의 이름으로 대신 명합니다. 소신 시동생 되는 식념이옵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사옵니까? 여기 요태자 마마를 모시고 왔사옵니다. 역적 왕규가 황실과 나라를 농락하다가 체포 구금됐사옵니다. 그 역적은 폐하께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자신의 권력만을 도모하기에 급급했사옵니다. 이제 바른 국사를 운영하기 위해 황실의 전통을 다시 세우려고 하옵니다. 옥새를 내주시옵소서. 네, 이 역적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놈아. 옥새를 내주시옵소서, 태우마마. 못 준다. 엄연히 돌아가신 황제의 아드님이 계시느니라. 니놈들이 이 옥좌를 찬탈하려 하느냐. 이 역적놈들아, 못 준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면 강제로라도 대보를 메시겠사옵니다. 좌장은 뭘 하느냐. 어서 옥새를 메시어라. 예, 종가들. 얘들아. 예, 종가들. 아니, 영기자. 이 나라의 태우마마 씨옵니다. 손대지 마시오. 비켜서라. 아니되오이다. 아니되오이다. 이 나라의 태우마마 씨오. 아니되오이다. 비켜서라 하였다. 제조상국! 제조상국! 이놈들! 어디서 피를 보이느냐, 이놈들! 옥새를 내쉬우소서. 내쉬우소서. 못 준다. 옥새는 못 준다. 못 준다, 이놈. 벼서라. 예. 못 준다, 이놈. 이놈. 할머니. 할머니. 못 준다, 이놈. 할머니. 못 준다, 이놈. 옥새입니다, 종마누라. 중하게 메시가. 예, 형님. 가자, 가자. 이제 다 끝났사옵니다, 태자마마. 가시지요. 네, 이놈.